지금까지 우리는 조인과 친밀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인이 좀 친근해지셨나요? 또 조인의 여러 가지 얼굴을 목격하셨죠? 자, 테이블과 테이블을 결합한다는 것은 단순한 발상이에요. 하지만 테이블을 결합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뭐 한쪽에는 있고 다른 쪽에는 없고 이런 문제들이요. 이런 불일치함을 보완하고 표현하다 보니까 조인이 꽤 복잡한 형태를 갖게 된 것이 아닐까 싶어요. 이런 복잡성을 우리가 지금 당장 막 외우는 걸 통해서 극복할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만, 어떠한 경우의 수가 조인의 세계에 있을지를 우리 봤던 그벤 다이어그램 같은 걸 참고해서 여러분이 따져볼 수 있게 된다면, 훗날 이런 작업이 필요할 때 여러분이 더 빠르게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수업에서는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하나가 아니라 두 개네요. 그것은 조인 수업을 제가 데이터베이스 제품 중립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성능과 같이 중요한 얘기는 논의할 기회를 갖지를 못했습니다. 조인의 기본적인 개념은 어떤 데이터베이스 제품을 쓰건 똑같지만, 이를 실현하는 방법은 데이터베이스 제품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실현하는 방법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해야 될 일도 달라지거든요. 성능이 느려질 때는 조인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지 않은지 이런 것좀 살펴보시고요. 조임이 의심된다면 explain이라고 하는 명령을 그 셀렉트문 앞에 붙이는 걸 통해서 병목 지점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점은 우리가 테이블을 결합하는 방법은 꽤나 복잡하게 살펴봤거든요. 근데 분해하는 방법은 깊게 다루지 못했어요. 분해가 잘 되어 있어야 결합하기도 쉽습니다. 어떻게 테이블을 분해하는 것이 좋을지는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혹은 데이터베이스 정규화, 영어로는 노멀라이제이션과 같은 주제를 통해서 접할 수 있습니다. 선배들이 어렵게 만들어 놓은 좋은 테이블을 만들기 위한 논의들을 틈틈이 살펴보는 걸 통해서 시행착오는 줄이고 문제 해결 능력은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조인을 통해서 작은 부품 테이블을 더 큰 완제품 테이블로 만드는 방법을 충분히 살펴봤습니다. 엄청난 도구를 장착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